세계의 사회계는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선군 정치에 의해서 우리의 일심 단결이 그 무엇으로서도 허물 수 없는 사회정치적 통일체로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필승의 무기로 반석까지 다져진 데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라오스 신문 파테트 라오는 조선민주주의민과국의 일심 단결 이런 제목의 글에서 경의하는 장군님께서 선견 지명의 예지로 독창적인 선군 정치를 펼치시고 전당 전군 전민을 선군 혁명의 주체적 역량으로 튼튼히 단결시키신 데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탄자니아 혁명당 전국집행위원회 위원은 김정일 장군님은 특출한 감화력과 견인력, 인간미를 지니고 계시는 매혹적인 분이시며 탁월한 사상 리런과 천만 사람의 심장을 들어잡는 비상한 영도력을 소유하신 정치가이시라고 높이 칭송하면서 천출명장 김정일 장군님을 높이 모심으로 하여 조선인민의 앞길은 휘황찬란하다고 말했습니다. 메이커 신문 뜨라바하 도레에서는 김정일 용도자의 선군 정치야말로 조국과 민족의 융성부원육을 위한 거대한 원동력, 민족 단합과 통일의 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신문 뿌라우다 로시인은 조선이 세계사회계의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은 이 나라의 원사회의 통일단지를 이룩하기 하는 가장 훌륭한 정치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선군 정치의 위대한 생활력과 정당성에 대해서 상세히 지적했습니다. 체스코 주체사상연구 및 구현 소조위원장은 조선에 차넘치고 있는 영도자와 당 군대 인민의 일심난결,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 정신은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가장 힘있는 무기로 되고 있다고 하면서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승리만을 떨치시는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 계시오 사회주의 조선 선군의 조국은 언제나 필승불피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용남 위원장이 러시아 연방 대통령에게 위문전문을 보냈습니다. 위문전문은 제치나 공화국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으로 인하여 현지 대통령을 비롯한 적지 않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는 충격적인 비보에 접하여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동정과 위문을 표한다고 하면서 온갖 형태의 테러를 반대하는 것을 일관한 원칙으로 삼고 있는 우리 공화국은 제치나에서 발생한 야만적인 테러 행위를 준열히 규탄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위문 전문은 대통령의 영도 밑에 러시아에서 테러 효과를 하루빨리 가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수대운동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동상을 찾아 제4차 전국의학과학기술축전 참가자들이 다음 없는 경모의정을 표시했습니다. 일찍이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보건제도를 세워주시어 우리 인민 모두에게 무상치료제 혜택을 마음껏 누리도록 해주시었으며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의학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신 오버이 수교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을 안고 만수대 온도기 오른 이들은 수교님의 동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사회주의 조국을 방문하는 조선신보사 박일 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송년 출판보도 일꾼 대표단이 표양에 도착했습니다. 만수대 운동이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동상을 찾아 송년 출판보도 일꾼 대표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했습니다. 한평생을 오로지 조국의 무궁한 본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조국 통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오버이 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만수대 운동이 오른 이들은 수령님의 동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올렸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서해 항만건설 사업소 일꾼들과 노동자들이 남포항 부두 확장 공사를 힘있게 내밀어 1단계 공사를 마감 단계에서 다그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물결 세찬 수십 미터의 바다 및 감탕 속에 정통을 받고 수중 콘크리트 치기를 해야 하는 어려운 조건을 이겨내면서 공사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해상 직장에서는 혁명적 군인 정신을 높이 발휘해서 공사의 질과 속도를 원만히 보장하면서 매일 맡겨진 과제를 넘쳐 수행함으로써
전반적 공사를 앞당기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포항에는 또 하나의 커다란 짐함 모두가 새 모습을 드러내며 선군 시대의 장조물로 일어서고 있습니다.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문명한 인민답게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해 나갈 때 대한 당위 방침을 높이 받들고 표양 고무공장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뜨거운 공장의 향토에 조국회를 안고 일터를 알뜰히 꾸려가고 있습니다. 일꾼들은 종업원들 속에 생산문화, 생활문화 확립에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인식시키면서 직장 작업반 비율로 꾸리기 과제를 주고 이 사업을 근기 있게 밀고 나가도록 사업을 짜고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올해 봄출나무 심기 월간에만도 건물의 구색에 맞게 과일나무들과 수종이 좋은 10여 종의 5천여 그루의 나무와 수백 그루의 꽃 관목을 심어 구내를 녹음이 우거지게 했으며 두 동의 건물을 새롭게 건설해 놓았습니다. 특히 피대 직장과 준비 직장 노동계급은 인민군 군인들의 혁명적인 투쟁 기풍 생활 기풍을 따라 배워 자체의 힘으로 탈의실과 작업 현장들을 위생문화적으로 꾸려놓았을 뿐 아니라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거들어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공장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가는 길 험난해도 웃음에 가자는 신념의 구호를 가슴에 새기고 자기 일터를 사회주의 선경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에 계속 힘을 넣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한 청년 의장 백정호가 4일 깡패 국가의 야만족 전쟁에 동조하는 이라크 파병 처리하라 이런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미군이 이라크 포로들을 학대하고 야만적인 고문을 감행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연일 드러나고 있는 사실에 언급했습니다. 미군은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하면서 성명은 더욱 심각한 것은 그것이 일부 군인들의 소행이 아니라 미군 당국의 명령과 묵인에 의한 것이라는 게 있다고 까발히었습니다. 성명은 지금 전 세계가 깡패 국가인 미국을 비난하고 부실을 규탄하고 있다고 하면서 파병은 침략에 동조하는 행위이고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심화시키는 것이기에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한 청년은 파병에 찬성하는 친미 세력들의 반민족, 반인류적 행위를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남조선 KBS 방송에 의하면 참여 사회국민운동본부 소속 회원들이 일본의 한 우익단체가 독도 상륙을 시도한 것과 관련해서 독도 수호 순회운동에 들어갔습니다. 회원들은 5일 성명을 통해 일본 우익단체의 독도 상륙 시도에 치솟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단호한 행동으로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것을 전 세계에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회원들은 이날 남선 강원도 강릉 주문진을 출발해서 속초와 삼척, 경상북도 울진, 포항 그리고 부산까지 독도 수호를 위한 순회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 시간 보도를 마칩니다.